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 TV 뉴스입니다. 예, 참 맑고 파랗던 가을 하늘이 오늘은 실종됐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네. 뿌옇더라고요. 한동안 좀 잊혀져 있던 미세먼지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동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인데 네. 참 역설적이게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나서는 미세먼지가 또 말썽을 네. 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람들의 이동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역시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 역시 이 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노랫말처럼 흐린 가을 하늘 보면서 전자메일 대신 오늘은 손편지 한 통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 TV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최근 발사된 누리호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위기에서 DJ 정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주택을 철거하다 건물이 무너져 집주인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가 철거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최대 1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최근에 발사된 누리호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독자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발전에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누리호가 발사된 지역인 고흥군도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른 누리호는 고흥 군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고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성공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하는데 TV를 이렇게 켜거나 이렇게 보면 고흥이라는 것 그 자체가 고흥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00%. 더 많이 알려주고 고흥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이 고흥에 가져다 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군민도 있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고흥이 발전을 많이 하니까 너무 노후돼 있어가지고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5년까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 그래서 고로 그것이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함께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에는 우주 개발 핵심인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시험센터가 들어섭니다. 또 발사체 부품 개발, 조립, 평가 등 우주산업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지원센터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인데 클러스터 안에서 발사체 설계부터 조립, 제작, 그리고 발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에는 우주과학 교육 테마파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용역 단계로 다음 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될 것이고 우주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른 관광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도 많이 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누리호 발사를 기점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을 차근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잇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화의 정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DJ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평화회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풍선이 하늘을 날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 평화의 정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의 포용적 민주주의,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최우선 보장하는 억압과 차별이 없는 인권, 강자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평화, 이런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하여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와 질병, 한반도 평화와 빈곤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 석학 등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돌이켜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 강조하셨던 평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감옥 생활과 가택연금 등 탄압을 받았지만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 김대중 전 대통령.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DJ 정신을 잇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남 목포에서는 주택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집주인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자체가 철거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고정민 기자입니다.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택 철거 현장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서 60대 집주인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당시 집주인은 인부 두 명과 함께 직접 건물을 철거하다가 매몰돼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지붕이 깔리셔가지고 저희 구조대가 구조 장비 사용해서 구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심정지 상태여서 구급대원 10개월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붕괴 사고는 철거와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는 집주인이 지은 지 50여 년 된 건물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소규모 주택 철거는 반드시 전문 업체를 쓰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선 지자체가 철거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목포시는 점검에 나설 인력이 단 한 명밖에 없어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마무리 될 때 가니까 여기는 지금 공사 철거하시면서 사고 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저희가 거기 뭐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현장이 엄청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공사 중에 또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저 혼자 담당자거든요. 결국 소규모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물주의 입맛대로 철거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철거를 업체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자체 철거보다 비싸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면 철거공사가 신축공사 현장보다 더 위험하다는 입장. 소규모 건축물도 철거 현장을 의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철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사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해체 공사할 때 많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좀 가져야 되겠고 좀 인식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철거 공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런 매뉴얼만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해도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른바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더디고 철거 현장은 지금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나섭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요. 대상자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같은 기간을 비교해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등 산정 방식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이달 말까지만 운영되고 종료됩니다. 광양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광양실내체육관에 마련됐던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29일까지만 하고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 34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 26일 0시까지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1차는 2만 600여 명, 2차는 2만여 명입니다. 지난 22일 여수 여자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장과 선원이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수 여자도 남서쪽에서 9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에서 작업하던 50대 선장과 40대 선원이 추락해 수색하고 있지만 27일 오후 1시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중 수색을 마친 뒤 28일부터 일반 근무와 수색 작업을 함께 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전한 50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완도군 화흥포 인근 바다에서 9.77톤의 배를 운전하던 50대 선장을 음주 운항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65%로 해상 안전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톤 이상의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선장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마한 역사 문화권 복원과 세계화 사업을 대선 과제로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은 마한 역사 문화권 공동발전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역사 문화센터 건립과 국가 문화재 지정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마한 역사 문화의 역사적 가치 확립을 대선 정책 과제로 공동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한 문화유산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